주말에 친구들 만나 은평 한옥마을에 위치한 카페에 다녀왔어요. 은은한 노란 조명에 우드톤 가구들, 초록초록한 식물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였어요.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는 아쉽게도 없어서 중간 테이블에 앉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친구 집에 두고 온 머리핀인데 이번에 챙겨와줬더라고요. 카페인데 식사도 되는 곳이라 파스타, 리조또, 파니니 등 먹을 종류도 있었어요. 저희는 클럽 샌드위치, 에그 타르트, 블루 레모네이드, 콜라, 밀크티 주문했어요. 카라멜인가? 제가 점심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지금 4시가 넘었어요. 거의 얘도 제대로 된 식사는 아니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 큰 기대 안 했는데 저희 다 와 너무 맛있다 했어요. 와 안에 가득한 거 막 필링. 그렇게 막 패스 추리가 느껴지는 에그타르트는 아니다. 메이플 시럽이네. 에그타르트라기보다는 슈크림빵 같았어요. 밀크티는 정말 좋았어요. 카페인 때문에 못 마시다가 오랜만에 마셨더니 더 좋았어요. 블루 레모네이드는 딱 상상되는 그 맛이었어요. 상상되는 그 맛. 블루 레모네이드의 맛. 나 웹드라마 찍은 거 오늘 나왔어.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에 촬영했던 웹드라마 1화가 드디어 유튜브에 공개됐어요. 우리 검색해서는 못 봐?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놔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웹드라마 링크 알려드릴게요. 봐주세요 많이. 만감군. 이러지 마, 나 뚝딱거린다고. 대박. 근데 이거 알아? 원래 이사벨. 원래 이름이 이사벨 이사벨라인데 이거를 이사벨이라고 부르고 벨라라고도 부르고 그냥 벨이라고 부르고. 이게 같은 이름. 근데 외국은 다 같은 이름 많이 쓰잖아. 맞아 맞아. 괜찮아. 우리 진짜 운명 아니야 진짜? 내가 아니. 아니 이사벨라.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 지금. 누구 있냐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구독자 여러분들 화내지 마세요. 이러지 마. 카메라 있으면 뚝딱거린다고. 없어야지 마. 숨을 못 없는데 숨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 진짜 골망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안녕. 안녕, 여러분. 지금 장 보러 갈 거예요. 장 봐서 다은이 저녁 해주려고. 이마트 왔습니다. 예! 안 돼! 올라갔어! 오늘의 메뉴는 뭐죠? 오늘의 메뉴는 한우 토마토 스튜. 맙소사. 한우 토마토 스튜. 사실 저 처음 해보는 거라. 네. 맛있을 거야. 노력해야지. 요리 시작해봅시다. 또 봤나? 토마토랑 한우랑 감자를 주 재료로 사용해서 토마토 스튜 만들어 볼 거예요. 토마토 진짜 단가 봐. 향 되게 좋다. 그러니까 너무 좋네. 괜찮으세요? 개봉합니다. 네. 오 와우 와 진짜 미쳤다. 대박.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선생님 이거 저 퍼먹을게요. 선생님 이렇게 안 주셔도 돼요. 저 퍼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뜨거워 뜨거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다행이다. 숟가락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떤 거 먹었어? 감자랑 고기랑 같이 먹었어. 아, 너무 맛있어. 감자 너무 야들야들하고 고기 너무 야들야들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어. 진짜 파 진짜 내가 했지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야들야도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올해
내 베스트 3 음식 안에 들 것 같아. 진짜 너무 맛있어. 너 솔직히 말해봐. 연습했지? 나 진짜 처음 했어. 근데 오늘 진짜 연습했지? 심지어 레시피도 안 찾아봤어 나. 진짜 진짜 이거 그냥 돼. 말도 안 돼. 그냥 내가 만든 거야. 너무 뭔가 마시고 싶은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 짠. 진짜 맛있어. 나 약간 지금 천국 갔다 왔어. 너 그거 알지? 그냥 이렇게 하면 생활도 스톤만 되지 않을까? 이거 아니야 그냥? 이거 뭐야? 비두비두. 또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잘한다. 그치 너 잘했어. 그날 화음해 보자. 라라 할 거야. 페라라 할 거야. 아 잠깐만. 내가 우리. 페라라 한 번에 하자. 페라라. 시작. 페라라. 아이씨. 때려쳐. 페라라. 때려쳐. 다 때려쳐. 이거 제일 그걸로 했어 어제? 빨리 확인해줘. 안녕. 아 발음도 너무 아쉽다 나. 진짜? 어. 난 네 발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잘 안 들 다 잘 들려야 되는데 좀 안 들리는 부분이 있네. 역시 멋있다. 2화도 잘 나왔습니다. 아 일단 1화 재밌는데? 아, 왜냐면 2화 찍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막 집중을 못했어 연기에. 진짜 너무너무너무 추웠거든. 너무너무 6시간 넘게 밖에 계속 있었거든. 아 그래서 너가 엄청 춥다고 막 그랬었잖아 그때. 말했었어? 단톡방에? 어 단톡방에 막 두꺼운 패딩 덮고 막 난로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으니까. 내 연기만 봤을 때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결혼 전이라고 진짜 놀라고. 마침 두 번째 구수가요? 아 진짜 우리 잘할 것 같아. 우리 진짜 어릴 때부터 했잖아. 중학교 때부터 알지. 영영도 진짜는. 여봐. 편안해 보이시는군요. Very cozy. 여기 운전자석 위에 햇빛 가리개 있죠? 거기다가 꽂아놨어요. 이렇게 열고 닫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사이즈가 딱 맞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쇽 꼈습니다. 완전 편하죠? 원래는 여기 통풍구 여기다가 꽂아주니까 움직이기가 되게 불편했단 말이에요. 여기 햇빛 가리개에다가 붙여놓으니까 딱 괜찮더라고요. 향도 은은하게 잘 나고 여기 붙어 있어도 전혀 뭐 시야 가리는 거 그런 거 전혀 없죠? 밀착 싹쓱. 그리고 색깔도 얘가 딱 이렇게 보호색처럼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튀지도 않아가지고 이 색깔을 차에다가 해놨거든요. 깔끔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마치 보호색. 뭐라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헤이! 아니 차 뭐 어떻다고? 너무 좋은 냄새나. 아 냄새 좋다고. 그지? 아 여러분 저 말 안 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뭐? 차 좋은 냄새나? 어. 왜 어떤데? 차 어떤 좋은 냄새나? 뭔가 깨끗하고 약간 어 맞아 숲 냄새가 맞아 그런 냄새 나. 대박 이거야 광고야 얘들아. 아 확실히 너 누군지 알아. 나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어 근데 진짜 좋은 냄새나. 그치 말 안 했는데 너네가 타자마자 좋은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좋은 새로 다는 거야? 어 예 방금 달았어 출발하기 전에. 아, 단지 그래? 10분 됐나? 냄새 진짜 엄마 좋은 좋다. 향기가 나요. 추천해야겠다. 뭐 이런 냄새가 나다니. 맞아. 차에서 나 차 사면 이거 꼭 살 거야. 꼭 베리 굿. 어. 베스트. 다음 날 다은이한테 선물로 하나 줬어요. 아 이게 리필이야? 우와. 차에서만이 아니라 욕실, 거실, 방 등 향기가 필요한 곳 어디든 사용 가능하거든요. 제 친구는 차는 없지만
방에 두면은 좋을 것 같았어요. 향 종류가 많아서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내 취향은 사실 아쿠아 이쪽인데 나 왠지 너랑 저랑 어울릴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좋아할 것 같아. 본인 취향보다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향을 챙겨갔어요. 저기 돌 위에도 한 마리 앉아 있다. 돌? 저거 우리야? 어. 아, 우리 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멀리. 너 오는 거 알고 도망갔나 봐. 귀여워. 뿅 갔어요. 뿅. 이 공간은 제가 주로 앉아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핸드폰 하면서 쉬거나 뭘 볼 때 인터넷 컴퓨터 사용해서 뭐를 봐야 할 때 이곳에 오는데요. 여기에도 제가 뒀습니다. 한 개. 바로. 짜자잔.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노란 색깔 귀여운 거? 여기다가 뒀어요. 너무 잘 어울린다, 그죠? 그래서 쉴 때 아주 향기롭게 더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어주고 얘는 껍질을 벗겨줘요. 잘 벗겨지거든요? 일단 벗겨주면 안에 들어있어요. 얘가 이렇게 위로 향하게 뚜껑이랑 만나도록 해서 닫아줍니다. 잠시죠. 오, 향 너무 좋다 이거. 어머! 향 진짜 좋아요. 제 차에 둔 건 그린 리프로 청량하고 싱그러운 허브와 나무가 가득한 숲속의 느낌, 깨끗하고 청량한 향입니다. 제가 쉬는 방에 든 허니 레몬은 상큼한 레몬과 자몽향으로 기분 좋은 리프레쉬를 느껴보실 수 있어요. 친구가 가져간 애플 블라썸은 싱그러운 과일과 향긋한 꽃향기의 어우러짐으로 스윗한 향기를 내고 있고요. 프레쉬베리와 아쿠아가 남았는데 프레쉬베리는 맡을수록 매력적인 달달하고 싱그러운 과일이 연상되는 향입니다. 아쿠아는 이름 그대로 시원하면서도 달달한 해안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향이에요.